해가지고 렌더링을 해줬더니 간단하게 조명 없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유리 프레임이 재질이 안 들어가져 있고 걸레바지가 안 들어가져 있네요. 그거는 마저 재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렌더링 된 상태에서 자, 천정의 조명과 가구 오브젝트와 조명 오브젝트는 한꺼번에 머지를 해서 마지막 렌더링할 때 넘길게요. 여기에 스폿라이트들을 가져다가 그 스폿라이트에서 이렇게 IES 파일을 불러주는 스폿라이트를 포인트라이트를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간접 조명 집어넣고 웹에서 들어오는 다이렉트 넣고 위에서 쏴주는 주광 넣고 아래에서 비춰주는 보조광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외부에서 쏴주는 1위로 들어오는 햇님 한번 햇빛 한번 넣어볼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스탠다드의 타겟 다이렉트 라이트로요. 위에서 얘를 이렇게 쏴주죠. 맞습니까? 자, 디렉셔널 파라미터스를 펼치시고 얘를 넉넉하게 한 2000 정도를 줘서 전체가 쏴지도록. 근데 동그랗게 쏴지니까 얘를 렉탱글로 바꿔서 네모로 창 안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샤도우를 온 체크해 주시고요. 샤도우 맵이 체크되시고요. 샤도우 맵 파라미터 자, 에어리어 샤도우가 체크되대요. 에어리어 샤도우가 체크되고요. 자, 에어리어 샤도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랭스와 위드스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림자가 떨어지는 부분에 블러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다른 예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끝이에요, 햇빛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주광을 한번 설치해볼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V-Ray 라이트로 설치하겠습니다. V-Ray 라이트를 위에서, 탑뷰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얘는요. 멀티플라이가 30은 너무 커요. 한 1 정도로 해서 만듭니다. 자, 인비저블,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자, 값을 만들어줬습니다. 끝이에요. 얘를 프론트뷰에서 무브툴로 옮기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예 바깥에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외부로 옮겨줬습니다. 자, 요렇게 옮겨졌고요. 자, 보이십니까? 라이트가. 자, 얘를요. 보조광을 쓰는데요. 보세요. 쉬프트키를 눌러서 아래로 요렇게 아래로 복사를 해주는데 카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복사된 걸 로테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Z축으로 180도를 돌려주게 되면 위를 쏴주겠죠. 180도. 잠시만요. 0. 자, Z축으로 180도를 돌려주면 위를 쏴주죠. 보이십니까? 위를 이렇게 가리치지 않습니까? 자, 모디파일 가서 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보조광은 좀 작게 0.35 정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광과 보조광을 넣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 간접 조명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탑뷰를 버튼뷰로 바꾸겠습니다. B 눌러주면 버튼뷰로 바뀌고요. 얘를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V-Ray 라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간접등이 들어가 있는 요 홈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라이트의 크기는 멀티플라이는 이전에 해보니까 한 1 정도가 됐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만든 거를 프론트뷰로 가서 무브툴로 이렇게 옮기시는데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옮길 때 얘가요. 여기 사이에 잘 들어가야지 공간이 생기면 여기가 까만 게 생겨져요. 자, 여기를 좀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벽 위에 실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잘 옮겨주셔야지 잘못하면 까만 게 생깁니다. 자, 무브를 잘 해줬습니다. 자, 여기 하나 만들어준 요를 자, 버튼뷰에서 요거 하나죠, 요 하나? 여기 다운, 저기 V-Ray 라이트 간접 조명 쉬프트키를 눌러서 여기 뒷자리에다가 하나 복사했습니다. 인스턴스 복사하죠. 하나를 고쳐서 같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 더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V-Ray 라이트를 요쪽 편에다 만듭니다. 자, 요쪽 편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얘도 값은 그냥 1.0이고요. 전체 뷰에서 자, 프론트 뷰로 가십니다. 바닥에 있는 얘를 갖다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Y축으로 이렇게 올리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자, 요렇게 간접등이 실제로 들어갈 부분에 잘 요렇게 갖다 넣습니다. 자, 요거를 버튼뷰에서 한번 옆으로 인스턴스 복사해 가볼까요? 쉬프트키를 누르고 옆으로 요렇게 끌어다가 인스턴스 복사했습니다. 오케이. 이로써 간접 조명이 완성이 다 됐고요. 이제 스폿라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만들었던 스폿라이트를 한번 머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화일에 머지 가져오시는데요. 자, 제가 작업했던 폴더에 있는 걸 가져올게요.
거실에 있었던 것 중에 다가 아니라 그때 다운라이트를 요렇게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얘만 오케이 머지로 가져왔습니다. 자, 버튼뷰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얘를 탑뷰로 바꾸고 봐볼까요? 위치가 좋네요. 그리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운라이트들이 이렇게 잘 들어왔죠? 여기 카메라 뷰에서도 지금 다운라이트들이 들어와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운라이트에 맞춰서 IES 파일을 링크 좀 걸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포토메트릭에 타겟 포인트 라이트를 그리십니다. 자, 여기 다운, 레프트 뷰를 좀 크게 놓고 해볼까요? 다운라이트 있는 곳에서 벽으로 이렇게 쏴주겠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 디스트리뷰션을 아이소메트릭이 아니라 웹 파일을 가져오는데 웹 파라미터에서 웹 파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작업을 했던 제가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위치가 딴 데 있어서 자 얘를 가져왔습니다. 자 링크를 잘 걸어놨고요. 자 이제 전체 뷰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탑뷰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를 이렇게 해보시면 엉뚱한 데 들어가 있죠. 이때 머리하고 다겟이 있으니까 가운데를 선택하셔서 다운라이트 있을 곳에다가 얘를 옮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쉬프트키를 누르시고 요 다운라이트 있는 곳에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데 인스턴스로 3개 복사 오케이 했더니 다운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잘 들어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요. 중심을 한번 설정해서 얘를 갖다 한꺼번에 미러를 한번 줘볼게요. 뷰를 펼치시고 픽 들어가셔서 오 뭐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H를 눌러서 이름으로 선택해줘도 됩니다. 자 천장을 픽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니까 천장이라고 들어가져 있죠. 자 그러면 셀렉트를 자 H키를 눌러서 포인트 라이트 이게 지금 다운 라이트예요. 얘네들을 셀렉트 잡으시고 정렬은 천장에서 유저가 지정한 거 세 번째 얘를 선택했더니 중심이 이렇게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미러를 주시는데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인스턴스 복사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운라이트들이 벽을 쏴주도록 해서 라이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 모양을 렌더링을 넘겨보도록 할게요.